힘들어요. 기본 1시간 정도 숙성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여느 전문 빵집의 숙성 기술 못지않은 완벽한 반죽 상태. 그냥 툭툭 하셨는데 반죽이 어떻게 이렇게 잘 됐대? 하나도 안 가르쳐 주시고. 살아있는 반죽의 결, 보이시나요? 한결같은 맛으로 사랑받는 대박 꽈배기 반죽에는 오랜 내공이 숨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젊으신 분들은 잘 몰라요. 미도파 백화점. 예전에. 미도파 백화점 알아요. 종강역에 예, 있었어요. 예, 예. 거기서 제가 전에 기술자로 있다가 아버님이? 예, 예, 예. 80년도. 80년도? 예. 거기 다니다가 이제 여기 하게 돼가지고 지금까지 하고 제과점유를 그만두고 작은 가게를 꾸리며 시작하게 된 꽈배기 외길. 사장님에게는 가족이 든든한 주목입니다. 아 맛있다. 기본적으로 가족들이 다 하시는구나. 네, 다 하죠. 꽈배기에 뒤처지지 않는 인기 메뉴 바로 찹쌀 도넛을 만들 차례. 반죽 성형은 간단하지만 튀기는 과정이 조금은 까다롭다고 하는데요. 넣자마자 한쪽 방향으로 저어주기 시작하는 사장님. 계속 저어요, 이렇게? 네. 꽈배기는 그냥 놔두시더니 아니, 도넛처럼 왜 이렇게 저어요? 너무 괴롭히는 거 아니에요? 한쪽 있고 한쪽만 뒤집으면 되는데 이거는 한쪽 익으면 한쪽은 전혀 익질 않아요. 그래서 골고루 이제 익히기 위해서 굴리는 거구나. 예, 예, 그래 굴리는 거 이제. 익히면 어렵네. 동그랗게 부풀고 노릇노릇 완전히 익을 때까지 쉬지 않고 굴려줘야 한다는데요. 쫄깃하고 맛있는 찹쌀 도넛을 위한 사장님의 노력. 와. 드디어 찹쌀 도넛 완성입니다. 하나만, 진짜 그냥 하나만 가져와. 찹쌀의 쫄깃함과 바삭한 식감이 더해지니 이게 제일 좋아요. 환상의 간식이 아닐 수 없겠죠. 저 하나만 그냥 아, 나 줘요. 그런데 일하다 말고 무언가 들이키는 사장님. 훔쳐 먹고 싶다. 설마 만두 시작하는 그건 아니죠? 예, 네, 맞아요. 맞아요? 어? 아니, 왜냐하면 먹으면 일이 출근을 하기 때문에 예, 밥만 먹으면 출근. 그거를 30몇 년 했다고 생각해요. 몇 시에 나가고? 밤 1시에 나가지고 할 종일 합니다. 예? 그래 손목턴을 증후군도 다 걸리고 이랬어요, 제가. 아, 예. 쉬는 날 없이 온종일 일하니 성한 곳이 없는데요. 화상은 안 보이고 뭐 똑같아요. 다 나왔어요 벌써. 아유. 힘든 시간도 참고 견뎌낼 수 있었던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괜찮아요. 애들 다 가르치고 결혼시키고 뭐 그게 다요. 집 하나 있고. 예. 예, 8시 안에 오세요. 25,000원이요. 네, 연중 우유요? 단체 포장도 많구나. 지금 그건 적은 거예요. 적은 거예요? 와, 적은 거예요, 적은 거. 국세청도 저희 단골이에요. 춘추가에 몇 번을 갔어요, 춘추가. 춘추가에 춘추가. 가끔 300개씩 이렇게 오래도록 사랑받는 음식을 만든다는 건 결국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약간 뜸해요. 그 노고를 잘 알기에 아들도 묵묵히 그 곁을 지키는데요. 하루 매출 100만 원이면 하루에 판매되는 꽈배기가 4천 개. 한 달이면 12만 4천 개가 됩니다. 꽈배기만 4천 개요? 정성으로 빚고 추억을 버무려 완성된 꽈배기. 그 진심이 세월을 넘어 사랑받는 비결 아닐까요?